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예요. 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20문제 중에서 이번 시험에서 제어공학이 10문제 나왔어요. 그 제어공학 10문제 보시면은, 자, 1번 문제 블럭 썼는데 출력 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전달함수는 정의가 입력분의 출력이죠, 출력. 자, 근데 지금 요 문제 주어진 블록선도 보시면요. 특이한 게 얘가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니까 얘가 출력이죠. 출력이에요. 근데 입력 보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A란 입력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요 A란 입력을 별개로 또 여기 B가 또 들어오잖아요. 얘가 B란 입력이야. 그러니까 요 지금 문제 주어진 요 블록선들은요. 출력은 하나고 입력이 두 개란 뜻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푸냐면, 입력이 두개 이상 있을 때는 나눠서 풀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입력과 출력. 그러면 첫 번째 입력 A하고, 그죠? 출력 C하고. 그러니까 B란 입력은 이제 좀 이따가 사용할 거야, 아마.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문제에서 출력 C를 구하는 거고, A란 것은 문제 봤더니 A가 1이라고 주어졌죠. 자, 이거. 블록선도의 입력과 출력 구하는 건 뭐죠? 우리가 메이슨 공식 있잖아요. 자, 위의 분자가 경로. 경로는 A란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경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요? 3하고 5를 거치겠지. 그 다음에 1-의 페루프. 자, 페루프는요? 자, A란 입력일 때 페루프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페루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게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고, 페루프 3, 그다음에 5, 그다음에 4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위에는 3, 5, 15가 되는 거고, 1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 5, 15, 5, 4, 20에 3이니까 60 나와. 그럼 얘는 플러스 60 되는 거니까 얘는 61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A분의 C라고 하는 요 입력 출력 조건에서 C는요. C는 뭐가 돼요? 자, 사실 요 C 밑에 있는 A는 2를 대입했더니 문제를 대입할 때요 1이라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뭐 넘어가면 1이니까. 따라서 C는 61분의 15가 된다. 첫 번째 조건에서 A분의 C는 출력 C는 60분의 15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요 A란 입력을 다 했으니까 얘는 빼버리는 거야. 그죠? 네. 싹 지워버리고. 두 번째 입력 출력 조건. B분의 C가 되겠죠. 자, B분의 C는요. 문제에서 B 값도 또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B는 1이고 출력 C야. 자, 이제 메이슨 공식 써서 전달함수 구해봐야죠. B란 입력이에요. 그럼 B란 입력에서 가는 경로는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아까 A란 입력에서 경로가 틀렸죠? 얘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란 입력에서 페루프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여기까지가 페루프죠. 중간에 마이너스 거친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거쳤다가 5를 거쳤다가 4를 거쳐서 3을 거쳐서 도달하잖아요. 그죠? 4를 거쳤다가 3을 거쳤다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5. 밑에도 똑같이 얘가 60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두 번째 입력 출력 조건에서 C 값은 당연히 요 B도 1이니까 얘 넘어가면 의미가 없고 얘는 61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두 가지 입력 조건에서 출력을 찾았으니까 전체적인 출력 C는요. 지금 구했던 61분의 15하고 그다음에 61분의 5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61분의 20이 되겠지. 이거 계산해 보면 약 0.33, 즉 3분의 1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네. 따라서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입력 조건이 두개 이상 있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중첩한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요.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자, 이거는 우리가 제어에서 기본적인 제어 장치의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내용을 빨리 떠올리셔야 돼. 내가 이거 그림 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미리 화면상에 띄워볼게요. 자, 기본적인 제어 장치는 입력인 목표 값이 들어가서 기준 입력 요소라는 장치를 거친 다음에 나오는 신호가 기준 입력 신호예요. 그 다음에 얘가 비교부 거쳐 나온 게 얘가 동작 신호야. 비교부에서 이제 동작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동작부가 뭐예요? 제어 요소죠. 제어 요소.
제어 요선에는 조절부가 주력부에 놓였고, 그럼 이 제어 요에서 나온 신호가 제어 대상에 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신호를 뭐라냐? 우리가 조작량. 실제로 제어 대상은 조작하는 양. 여기서 적정하게 조절부와 조력부에서 양을 갖다가 이제 조절한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제어 대상에 보내서 조작을 시키겠죠. 다시 얘는 검출부 통해서 비교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따라서 문제 2번.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신호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조작량이라 한다는 얘기죠. 조작량. 그러니까 문제 2번 풀면서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요. 다음 같은 상태 방정식이 있는데 특성만 이거 구하라. 그럼 우리가 특성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핵렬식을 갖다 찾아내야 돼. 그게 뭐요? SI-A 핵렬이죠. 자, SI-A 핵렬이 뭐요? 이 S란 건 복수함수고 구해보면 I가 뭐죠? I가 단의 핵렬이야. 크기가 1을 갖는 거야. 크기가 1을 가지면 1, 0, 0, 1. 크기 하면 1, 마이너스 0이니까 1 같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핵렬. A 핵렬은 뭔가요? 문제 주어진 핵렬식을 말하는 거죠.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핵렬식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S 곱하기 1, S에다가 마이너스 0, 얘는 S가 될 테고, 그 다음에 S 곱하기 0, 그럼 0이 될 테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 곱하기 0, 0이 될 테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S 곱하기 1, 그럼 S가 될 테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S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자, 이게 기본적인 SI-A의 행렬이죠. 그러면 특성 방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위에 구했던 SI-A 행렬의 크기. 얘는 행렬식이고, 얘는 행렬 크기예요. 그죠? 의미가 틀리죠. 그럼 따라서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 위에 식 S-1, 2, 그 다음에 S 플러스 3의 크기. 행렬식의 크기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플러스 값, 얘는 마이너스 값. 이렇게 곱해서 얘는 플러스 요소고, 얘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세요. S하고 S 플러스 3을 갖다 곱하면 S에 S 플러스 3.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마이너스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2 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이거 전개해 보세요. 가로막고 전개하면 S의 제곱 플러스 3S.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여기서 근을 찾으려면, 이 특원의 근을 찾으려면요. 얘를 적절하게 인수분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인수분해. 곱해서 2가 나오고 더해서 3이 나오는 경우는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 갖다가 이제 전개해 보면 얘가 똑같을 거야. 자, 곱해서 2가 나오고 더해서 3이 나와야 돼요. 인수분해가. 그래서 이 결과값이 뭐가 돼요? 0이 돼야 돼. 근 찾으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S 값은 0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이쪽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근 S1과 S2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위치한다.